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학수고대 기다리셨던 분을 오늘 드디어 모셨습니다. 이게 사실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가 아니시기 때문에 또 하시는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한 2주 여러분 못 뵀는데, 자,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을 오랜만에 여러분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아, 예. 많이 바쁘셨던 모양이세요. 아, 예. 새삼스럽게. 아, 예. 오랜만에 나오니까 좀 생소합니다. 생소해요? 네. 네. 오늘도 어쨌든 판서를 저희가 준비해놨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판서할 일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저는 뭐 사실 페북을 통해서 우리 오건영 팀장의 글을 빼놓지 않고 읽습니다만은, 야,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직접 그 미국 그 주식이라든지 뭐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막 운영을 막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처럼 막 봉호서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신데, 그 글을 읽다 보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네?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는 얘기들 많이 해요. 아니,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잘 왔는데 어쩌면 지금이 좀 변곡점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네. 경기와 금융시장 컨디션의 어떤 괴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보다도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분들도 생기고요. 네. 오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냥 뭐 저 이제 뭐 되게 좀 어려운 질문을 딱, 예. 처음부터 던지시니까 이제 곤란스럽긴 한데, 예. 이제 저는 좀 세상스럽게 그래요. 항상 어려웠는데 좀 이제 그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이제 아기돼지 삼형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 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마이너스 유가 가도 페드가 금리 내리면 되지,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더 심해져도, 예. 페드가 금리 내리면 되지. 예. 그리고 2차 팬데믹 터져서 또 락다운 되면 호재다. 예. 왜? 페드가 금리를 더 내리면 되니까. 예. 그래서 또 금리 내리면 되니까 아기돼지 삼형제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악재가 호재가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실물 경제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페드만 바라보는, 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페드에서 돈을 풀어줄 것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얘네는 풀어줄 수밖에 없어라는 어떤 결정론? 이런, 네. 걸 가지고 이제 시장을 바라보다 보니까, 네. 이제 시장이 뭐 악재가 나도 오르고 호재가 나오고 하면서 오르고, 네. 이제 진짜 좀 굉장히 좀 탐욕스러운 시장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이제 뭘 느낀 거냐면, 예. 실제로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주가가 한 6% 뉴욕 증시 빠지고 그랬을, 그렇죠. 때, 또는 이제 월요일 날도 우리나라 주가가 한 6% 가까이 빠질 때, 예. 이제 언론에서 보도 나오는 걸 보면 2차 팬데믹에 대한 공포 때문에 빠졌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또 어제 보면 또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을 못 찾겠어요. 그러면은 팬데믹이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동일한 원인을 가지고 주가가 6%씩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 그렇죠. 하루 사이에, 예. 뭐 팬데믹이 오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뭐가 이슈냐라고 한다면, 예. 결국에는 아기돼지 삼형제를 이끌어온 그 페드의 유동성 공급 사이드, 예. 이쪽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예. 실제로 저는 좀 그쪽에서 좀 뭔가 우리는 좀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흘러왔었던 최근에 이 굉장히 큰 변곡점들, 굉장히 큰 시장의 흔들림, 이런 것들도 좀 페드의 스탠스 속에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드의 스탠스 중에서 최근에 변화된 거는 어쨌든, 네.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회사채. 네, 그렇습니다. 회사채 시장 내가 직접 한다. 이. 네. ETF만 사는 거 아니데. 이. 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치라는 게 그렇게 위력적인 겁니까? 예, 이제 그 되게 그 일단 제가 제 생각에는 바로 거기서부터 딱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네. 조금 이제 아마 혼란스러운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예.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해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스타트 포인트를 어디로 잡냐면,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이 FOMC였거든요. 그렇죠. 그 FOMC 때부터 좀 해서, 예. 어떤 흐름이 이어져 온 건지, 왜 시장이 6%씩 빠지고 이렇게, 예. 막 난리가 났었는지 그걸 한번 좀. 그래요. 예. 사실은 우리 오건영 팀장을 그 FOMC 끝나고 바로 모실라 그랬는데 우리 둘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하면은 이게 그 해석의 여지가 좀 작을 수가 있으니까 며칠 두고 보시고 금융시장 컨디션의 변화를 보시고 나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장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먼저 좀 들어보죠. 네. 일단 좀 제가 좀 쓰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예. 이제 그 설명드렸던 걸 조금만 좀 이어가겠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되냐면, 이제 페드가 지난 3월달하고 4월달, 5월달 이제 어떤 스탠스로 이어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3월 달에 보면 이제 팬데믹이 굉장히 심할 때는 예. 이때 썼던 게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걸 썼습니다. 예. QE라는 걸 썼고요. 그렇죠. 4월 달에는 뭘 썼냐면 케어스 액트라고 해가지고 예. 실제로 랜딩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대출 프로그램들을 가동할 준비를 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2.3조 달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이때 이걸 토탈 케어라고 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금 지원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양적 완화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건 하나의 대출 프로그램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 토탈 케어를 조금만 좀 분해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리면 토탈 케어는 이렇게 양적 완화라는 거는 금리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돈을 막 뿌려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페드가 갖고 있는 그 기능 중에서 이 기능이 없어요. 뭐냐면은 자금을 갖다가 특정인한테 분배를 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아, 그냥 시장에 던지는 거군요. 그렇죠. 시장에 던지면 금리 인하라는 걸 해도 사실 어느 지역에만 금리 인하되고 뭐 어디는 금리 인하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페드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강남만 금리 인상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라고 하면 뭐 강남 부동산은 뜨거운데 전체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인하하면서 강남 부동산을 핀셋 규제로 정부가 묶어버리는 미시 규제를 써버리잖아요. 예. 이런 정책 조합을 쓰곤 하는데 오늘도 그런 게 나왔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토탈 케어 같은 경우는 특정 대상한테 자금을 직접 집행을 해줍니다. 예. 그럼 페드가 자금 분배를 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집행해 주는데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예전에 SPV라는 애들을 갖다 가운데 끼고서 대출을 해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스페셜 퍼포스 비크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케어에서는 누구 어떻게 커버가 되냐면 첫 번째 많이 대출해 주는 게 뭐냐면 메인스트리트에 일반 중소기업들한테 대출이 들어가요. 예. 중소기업 대출이 제 기억에 0.95조 달러 정도 들어갈 겁니다. 9,500억 달러 정도 들어가죠. 예. 그다음에 어디 들어가냐면은 지방 채권을 사줘요. 예. 지방 정부의 채권을 사주는데 요거 한 5,000억 달러 정도 사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0.5조 달러죠. 아, 죄송합니다. 이걸 지우고 할게요. 계산하기 좋게. 그래서 이게 이제 0.5조 달러 정도를 이렇게 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사채 매입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 방금 전에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네. 이 회사채 매입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회사채 매입을 얼마를 해주고 있냐면은 이거를 0.75조 달러죠. 7,500억 달러만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탈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탈프라는 프로그램 이제 에셋백트 모기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 매입하는데 요건 금액이 크질 않습니다. 0.1조 달러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정도 해 가지고 모두 합치면은 아마 2.3조 달러 정도 예, 요 정도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와 대박이다. QE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토탈 케어를 통해 가지고 실물 경제에 2.3조 달러를 풀어 주네. 라는 기대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5월 달에 딱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예. 토탈 케어를 해준 상태에서 그 QE도 같이 늘어날 거라고 시장은 두 개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첫째 이제 5월 달부터 페드가 실제 QE의 비중을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사들이는 모기지 채권의 금액이나 국채 비중을 갖다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오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만든 겁니다. 시장에 뿌려주는 그 유동성의 규모를 줄였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줄어든 만큼 요를 늘리면 된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많이 안 늘어나요. 아하. 이거 많이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 시장이 제일 좋아할 만한 게 뭐냐면 회사채 매입을 제일 즐겨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난 3월 달에 시장의 분위기를 바꿨던 네. 이 게임 체인지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걸 사실은 가장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예. 이게 지금 얼마라고 쓴 거냐면 0.75조라고 하는 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은 이게 7,500억 달러 들어갈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 현재 얼마 샀냐면 55억 달러 샀어요. 아니 그럼 뭐예요? 저 1%도 안 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을 이제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보면은 이것도 많이 안 들어가고 이것도 많이 안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뎁스 있게 들어가면은 예. 둘 중에 시장이 어느 걸 더 좋아할까? 이제 토탈 케어겠죠. 토탈 케어. 토탈 케어를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네. 얘보다 시장이 더 좋아하는 건 얘입니다. 아 그래요? QE를 훨씬 좋아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QE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QE는 그냥 눈먼 돈입니다. 그러면 QE는 어떤 짓을 하는 거냐면 유통시장에 딱 페드가 들어가가지고 예. 국채 1조 달러어치 줘! 한 다음에 딱 국채를 사줘요. 아. 누구한테 사주든지 간에 익명으로 사줍니다. 그러면 예.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사주잖아요. 그럼 이 엄청난 QE 자금 한 2조 달러 정도 샀거든요. 그렇죠. 이 자금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유통시장에 있는 이 국채를 갖고 있었던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자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아. 얘들한테 국채를 비싼 가격에 사주는 게 QE입니다. 그럼 거기에 고간에 돈이 차네. 그렇죠. 여기는 얘네들이 그러면 뭐 1조 달러, 2조 달러 이렇게 현금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현금이 생기면 얘네들은 뭘 하느냐? 예.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아 모르니까 우리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까 달러 쥐고 있어야지 한 다음에 소중한 달러를 이렇게 딱 안고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보니까 조금씩 분위기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 은행 먹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누가 수익을 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네. 이거 그럼 이거 안고 있는 거 이거 바보짓 아닌가? 딱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 짓을 하게 되냐면 얘를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예. 그럼 얘가 투자를 할 때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메인스트리트의 어려운 그런 중소 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주거나 그러지 않고요. 예. 이게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우량 회사채를 사거나 예. 우량 주식을 사거나 언택트 주식을 사거나 이제 이런 데로 흘러가는 거죠. 아, 비싼데 더 네. 비싸지네.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QE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탑을 예. 딱 쌌습니다. 탑을 딱 싸면은 맨 위에 탑에 누가 있냐면 국채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회사채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언택트 주식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은 애들부터 순서대로 딱 나래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미국 예. 국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뭐. 하이힐드 채권이 예. 있는 거고 예. 밑에는 이머징 시장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뭔 짓을 하는 거냐면 위에서부터 돈을 막 들이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위에서부터 차겠죠. 국채 수익률 내려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차면은 국채 가격 오르고 국채 금리 내리겠죠. 네. 그럼 이게 너무 비싸지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회사채를 채웁니다. 우량. 회사채 공간 채우고 언택트 공간 채우죠. 그래서 언택트 공간이 뭐 아마존 주가가 막 사상 최고치까지 막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예. 나스닥 1만 포인트를 넘으니까 예. 와 이게 다 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이힐드 채우고 난 다음에 예. 이머징 시장 국채까지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군요. 예. 삼성전자 주식이군요. 예. 그러니까 팔지 안 들어지. 올해 보면 5월 중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얼마나 많이 뿌려지는지 예. 이 위에서 철철 넘치잖아요. 예.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언택트 주식은 더 못 가요. 그러니까 나스닥 주식이 잠시 쉬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머징 주식 있죠. 한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때 뭐 전 못난이 내리라는 말까지 들어봤는데 예. 굉장히 좀 쩔어있던 주식들이 막 확 달려가는 그리고 달러가 엄청나게 약세.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에서만 돌던 자금들이 이제 외부까지 막 흘러나가는 철철 넘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보시면은 양적 완화를 늘려가지고 여기서 돈을 뿌리잖아요. 양적 완화를 늘려서 돈을 뿌리면 여기가 철철철철 넘치면서 이쪽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생기죠. 시장은 저걸 예상했다는 이걸 거예요. 좋아하죠. 예. 당연히 이걸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TC에서 얘기하는 중소기업 대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건 뭐냐면 주사에다가 현금을 꽉 채워가지고 맨 밑에 여기 보면은 중소상인들 있잖아요. 예. 이런 대출로 이렇게 폭 찔러 넣어주는 겁니다. 죽기 일보적 직전인.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 옛날에 그 춘향전 이런 거 보면 예. 이제 민초들한테 자금이 가려고 하면 예. 이제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면 여기 이제 사또 드시고 이방 드시고 방자 드시고 누가 드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남으면 돌아오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구유미라고 예. 받았더니 거기가 막 뭐 그렇죠. 국도 섞여 있고 그래도 예. 그런 그림인 거지. 거죠. 예. 예, 그런 그림인 건데 그게 아니라 직접 오셔가지고 여기다 쿡 찔러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랜딩이라는 거고요. 대출을 갖다 대출을 한다는 거는 특정 섹터, 네, 특정 타겟한테 직접 찔러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얘가 정밀 타격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QE라는 건 뭐냐면은 무특정한 불특정한 다수한테 조금을 자금을 확 쏟아부어주는 예.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QE가 훨씬 더 금융시장 입장에선 좋습니다.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느낌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회 전체 느낌으로 보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거죠. 뭐냐면 팬데믹이 딱 터진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네. 사람들한테 이제 국민들한테 다 자금을 나눠주는데 실제로 따지면 팬데믹의 실질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일단 시간이 없죠. 네. 두 번째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돈은 뿌려줘야 되죠. 그러면 말이 안 나오게. 왜냐면 내가 더 힘든데요, 더 힘든데요. 이걸 그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저기 팬데믹 때문에 뭐 얼마 손해가 났어요. 이걸 다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고 일단 전체 뿌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공정하게 자금은 가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죠.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QE를 3월 달에 먼저 했던 건 뭐냐면 TC라는 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자금 시장을 먼저 안정을 시킨 시간 겁니다. 시간 벌기. 네. 그래서 예로 시간을 번 다음에 TC가 통과가 되면서 누구한테 돈을 줄게요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얘로 갖다 이제 때려 부으면서 얘가 자금 시장에서 돈이 돌기 시작을 하는 그런 구조였던 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은 얘는 은행한테 자금을 줘서 은행이 누구한테 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좋은 애들부터 사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의 가격을 갖다가 끝도 없이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준 거고요. 네. 그다음에 TC 같은 경우는 바로 주사기에다 딱 현금 쥐인 다음에 여기다 푹 찔러넣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QE를 줄이고 TC를 늘린다고 하면 사실상 자산시장에서는 좋아하기가 쉽진 않은 거거든요. 저 밑에 단에 있는 것들은 비상장이거나 네. 거래되지도 않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영업자거나 그러니까 네. 네. 이번에 FOMC를 잠깐 보시면요. 예. 이번에 FOMC 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시장에서는 이 QE를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파월 의장이 딱 FOMC 딱 끝나자마자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2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습니다. 아,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시장 반응이 어떻게 별로 감동을 안 받죠.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네. 2023년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감동 전혀 없는데 먼저 이런 얘기죠. 그거 다 알고 있고 다음 얘기하세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양적 완화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이 뭐냐면 3월 달에 겁나게 샀고요. 예. 4월 달에 요거의 절반 샀고요. 예. 지금 요 정도 사드리고 있거든요. 요만큼을 계속해서 사드리겠다라고 수준인데.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파월 의장이 딱 하나 붙이죠. 만약 필요하다면 예.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 있어요라는 말을 합니다. 필요하다면이라는 예. 말을 붙여요. 예. 근데 여기서 이 필요한 게 예. 누가 필요하냐의 문제인 거죠. 첫째는 시장은 난 지금도 필요한데 주가 더 올리려면 예. 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페드 입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페드는 이제 어떤 데 돈을 주냐면 애가 울 때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방글방글 웃고 있어요. 그렇지. 그럼 돈을 못 주잖아요. 예. 네가 울 때 줄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시장은 지금 달라니까 나 지금 필요한데 그러니까 페드는 네. 아니야. 나 울 때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팽팽한 상황인 겁니다. 시장에서는 첫 번째는 QE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뭐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울어버린 거구나. 6% 빠지면서. 네. 한번 좀 그거 살짝 보여준 거. 여기서 한번 이제 실망을 준 게 예. 그래서 QE라는 게 이게 참 맛있는 사탕인데 예. 이 사탕을 갖다가 크게 늘려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철철 넘친 달러가 철철 넘쳐야 되는데 그 달러 꼭지를 갖다가 달러 수도 꼭지를 갖다가 약하게 틀어주고 있는 거죠. 절절절절 네. 그렇게 야 좀 많이 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밑바닥으로 못 가고 있는지 그런 그림이라고 첫 번째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QE가 이제 TC보다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게 TC에도 맛있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놈이 이게 그렇게 맛있는 겁니다. 회사채 매입이라는 게 요 회사채 매입이 사실 이제 얘는 양적 완화라고 했고 얘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네. 요 회사채 매입이 유사 질적 완화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질적 완화까지는 아니지만 SPV를 끼고 돈을 대출해 주는 거니까 유사 질적 완화다. 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회사채를 갖다가 페드가 사요. 예. 페드가 이제 회사채를 산다라고 하면은 요즘 이제 분위기가 어떤 옛날하고 좀 달라져서 저같이 순수한 애들도 좀 많이 타락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페드가 사준다라고 하면은 페드가 사주고 나서 들어가서 사거든요. 예. 가격이 다 올라간 다음에. 네. 근데 한 10년 배웠죠. 금융위기 이후에 빠졌다면 페드가 사주니까 예. 이제 소장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미리 사주고. 그냥 페드가 산다고 소문 나면은 일단 예측해서 예. 페드가 살 만한 거에 가서 미리 예. 길목 잡고 있어. 예. 그게 마이너스 금리라도 괜찮아. 마이너스 국채라도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아, 오케이. 그걸 배운 거죠, 제가. 그래서 회사채 사드린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회사채라고 생긴 건 다 사드리는 겁니다, 시장에. 네. 그래서 회사채 시장 쪽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흘러간 거죠. QE하고 붙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회사채 시장으로 자금이 잔뜩 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네. 이거 조금만 분해해서 말씀드리면 네. 회사채 매입에는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코퍼레이트 크레딧 퍼실러티라고 합니다. 예. 이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또 나눠. 이게 7,500억 달러거든요. 예. 7,500억 달러인데 이게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예. 어떻게 나눠지냐면 첫 번째는 발행 시장에서 국채를 사주는 걸로 해서 5천억 달러 발행 시장에서 국채를 사주는 걸로 해서요. 프라이머리 마켓이 발행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CCF를 붙여 가지고 PMCCF로 5천억 달러만큼을 발행시장에서 페드가 그 국채를 회사채를 사주겠다고 그러니까 해요. 직접 그 회사가 그렇죠. 발행한 걸 바로 네, 사버리는 거죠. 바로 사버린 겁니다. 어떤 네. 회사 딱 있으면 너 회사채 발행하면 내가 사줄게 네. 이렇게 가는 보잉 거죠. 보잉 너 2억 달러 발행해 그거 그렇죠. 놔줘. 이렇게 이런 구조로 거죠. 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보잉은 별도 자금 풀로 해가지고 지원이 된 거고 예를 들면 이게 PMCCF입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번에 이제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건데 SM, 그러니까 세컨더리 마켓이죠. 유통시장. 유통시장에서 CCF가 나온 겁니다. 유통시장에서 회사채를 사드리는 건데 이게 2,500억 달러만큼 배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실제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한 거냐면 야 회사채 시장에 자금 겁나 들어가니까 야 이거 유통시장 가서 미리 회사채 사자. 왜? 페드가 살 줄 거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2,5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얘 왜 이렇게 애가 순수하니? 왜냐하면 지금 추가 경기부양 나오면 이게 2조 5천억도 될 수 있어! 이런 얘기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 회사채 엄청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되잖아요. 페드가 예. 산다는 소문이 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도 나도 가가지고 회사채를 사드린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발표된 게 4월 초에 발표가 됐거든요. 네. 야, 발표된 건 3월 달 말에 발표가 됐고, 실제 금액이 확정된 거는 4월 초에. 예. 그리고 실제 시작한 건 5월 중순에 시작했습니다. 두 달 가까이 됐네요. 네. 예. 근데 지금 얼마 샀냐면 SMCCF는 ETF로만 얼마를 샀냐면 55억 달러 샀어요. 어? 그것도 이런 ETF로만? 느낌이죠. 예, ETF로만 55억 달러. 특정 회사의 회사채는 하나도 안 샀고 예. ETF로만 55억 달러 샀어요. 그 ETF 55억 달러 사면 ETF 운용자들이 그 회사채를 편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는 일종의 간접 투자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CCF 프로그램 전체가 7,500억 달러인데 네. 이 중에 55억 달러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PMCC는 하나도 안 샀어요? 지금 얘는요 실적이 빵입니다. 빵 달러 샀어요. 말풍선이네. 네, 이게 뭐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QE는 별로 안 늘린다고 하고 TC는 해줄 것처럼 얘기한다면 별로 안 들어오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페드 형님이 소고기 쏠 것 같아가지고 네. 소고기 집에 가가지고 지금 잔뜩 파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소고기 겁나 시켜 먹고서 막 좋아가지고 행복해 하고 있는데 페드 형님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우리 형님 왜 전화 안 받으시고 지금 모습도 나타내지도 않으시고 왜 이러시지? 막 이런 거죠. 근데 네. 이제 9시 반 넘어가는 겁니다. 9시 반 10시 하는데 이제 이 소고기 집이 10시 반에 문을 닫는데요. 네. 일단 그럼 약간 불안해지잖아요. 사람이 뭐지 이런 느낌? 주인들이 뭐 이런 거죠. 주인이 이제 눈치 보는 네, 거. 쟤네들 그렇죠. 돈 있나? 어 그렇죠. 우리 형님이 이런 형님이 아닌데 왜 그러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네. 갑자기 한 친구 얘기하는 거죠. 큰일 났다. 우리 페드 형님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우리 페드 형님 고민이 있는 것 같아. 네. 내 그 눈치 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무슨 고민? 해서 보니까 이 SMCCF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네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잠깐 보시면 이런 겁니다. 네. SMCCF가요. 너무 재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오랜만에 나오니까 더 재밌다. 별로 재미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예. SMCCF가요. 이제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드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분배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네. 자금의 분배 기능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SMCCF라고 해서 CCF가 이제 SPV를 끼고서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어떤 네. 특수 목적 회사를 그렇죠. 만들어서 여기다 돈 주고 네. 여기서 그렇죠.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특정 회사채를 사드리려고 한다면 네. 이 특정 회사채를 사드리려고 한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지? 그랬더니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충격을 많이 받은 기업의 회사채를 사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한데? 자, 그러면 그 정확하게 기준을 대봐. 그러면 뭐 페드한테 물어보는 거죠. 걔한테 왜 대출을, 걔 회사채를 왜 사줘야 되는지를 설명해봐. 딱 이러는 거죠. 네. 뭐, 아, 어려서부터 이 회사는 어려웠었고, 뭐, 남들 다 하는 자사 준비 많이 했었고, 뭐, 이런 얘기 하면 닥치고,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네. 기준을 갖다 세우려고 하는데, 제가 이 회사채를 사는데 갑자기 옆에 회사가 그러는 거죠. 우리가 더 힘든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쪽에서 내가 더 힘든데? 나 하면은, 이게 기준이 쉽지가 않아요. 네. 어떻게 자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럼 이게 사실은 이거 기준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이거 한 달래 두 달래 이거 만들어. 이게 저기 담당자가 밤샌다고 해도 못 만들어요. 쉽지 않아요 이게.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니까 네. 아이 모르겠고 자금은 줘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는 왜 돈 안 나오는데 왜 페드한테 왜 페드 입금 안 해주는데 막 이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야 돈 쏴줘야지 어떻게 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 ETF라도 삽시다라는 얘기죠. 네. ETF는 뭐냐면 결국 특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회사채 지원하면서 회사채 시장 쪽으로 자금을 ETF로 딱 주면은 그렇죠. ETF로 자금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추상적인 그렇죠. ETF 운용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디비주얼 코퍼레이트 본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개별 회사채는 하나도 안 사주고 예. ETF만 일단 사준 겁니다. 왜? 골때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었네. 이 기준을 갖다가 세울 수 있을까? 일단 딱 봐도 통밥 굴려봐도. 이게 기준 세우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느낌은 팍 들잖아요. 그렇죠. 어떡하지? 네. 이 손실률을 갖다 어떻게 정량화해가지고 이걸 말 안 나오게 기준을 만들어놓지?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한번 잘 생각해보시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A회사에다 대출을 해줬, A회사에 회사채를 사줬어요. 네. 근데 B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언론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뭐 페드에서 제대로 지원, 자금 평가를 안 해줘서 B회사는 망해. 뭐 이런 네. 기사 나오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이러면. 네. 대출해주고 욕먹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참 답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우야 뭐가 문제야 그러면 ETF만 사면 되잖아. 그렇지. ETF로 2,500억 달러어치 사면 되잖아. 예. 라고 하는데 하, 모르시는 말씀 이런 겁니다. 뭘 몰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ETF가 있는데 예. 이 ETF 전체 자산에 예. 총 자산의 20%까지만 살 수 있어요. 페드가 이 SMCCF를 통해선 아 그렇게 예 제한을 줬어요. 예 제한을 준 거예요. 예. 왜 그런 거 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채권 주식을 산다고 어떤 기업이 주식을 사는데 그 기업 주식의 100%를 다 사들이면 대주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건 예. 펀드지만 예. 사실 주식으로 그렇죠. 주식으로 예. 상장돼 있지. 예. 그러니까 뭐 저 지분의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예. 패드가 얘를 갖다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이것까지가 맥스입니다. 어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기 ETF 얼마 전에 보니까 저기 나와서 한번 설명하시던데 네. 이 ETF가 사실은 규모가 물론 미국에 있는 ETF 사이즈가 굉장히 크지만 네. 500억 달러나 돼요. 네. 가장 큰 게 한 500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회사채 네. ETF가.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갖고 놀고 있잖아요. 그 저게 제일 큰 달러. 거고 나머지는 올망졸망. 네, 올망졸망하죠. 네. 그럼 500억 달러의 20%면 100억. 잘 싸줘야 1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네. 시장은 얼마를 먹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냐면 입금이 얼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입금될 거라고 생각해요. 2,500억 달러가.
이거 어떻게 넣지?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겁니다. 저 규정 때문에 못하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거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 SMCCF 같은 경우 예. 이거 그럼 이제 양적 완화는 안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예. 필요할 때 줄게. 필요할 때가 언제야? 너 올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지?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TC를 통해서 자금을 준다고 하는데 TC 중에서 제일 맛있는 참치뱃살이 요 회사채 매입인데 예. 이 회사채 매입 같은 경우도 지금 55억 달러 해준 거죠. 달랑. 그렇죠. 최후. 근데 보니까 이제 소고기 먹다가 10시 반 돼가니까 갑자기 한 친구가 얘기한 거죠. 야 이거 야 난리 났다. 왜? 이런 상황이야. 형이 못 올 것 같아. 네. 형이 돈을 못 넣어주네. 네. 이런 얘기, 이런 소문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야 그럼 이거 페드 우리 저기 밑장 뺀 거 아니야? 우리만 당한 거 아니야? 이거 소고기 운파 네. 받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M분의 1씩 고깃값 내게 네. 생겼다. 그렇죠. 어. 근데 여기 이제 결정타가 터집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네. 이제 뉴욕 페드에서 뭐라고 발표하냐면 뉴욕 페드에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레포 금리를 네. 레포 금리가 있거든요. 지금 레포 시장에서는 페드가 레포 자금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레포 금리를 갖다가 지금 현재가 0.1%거든요. 예. 0.1%인 레포 금리를 1일짜리 레포에 대해서는 0.15%로 올리고 예. 1개월짜리 레포 금리는 0.2%로 올릴게라고 해서 0.05% 0.1% 올리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해버려요. 지난주 목요일 날. 금리 올려요? 예.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레포 시장에 넣어주는 작은 금리, 그 금리를 갖다가 인상을 해버립니다. 그 좋은 거 아니잖아요, 시장에는. 안 좋은 거죠. 레포로 자금 조달해가지고, 자금 조달해가지고 투기질을 하는데 레포 금리를 올리니까 그러면 딱 삼각형이 맞는 거죠. QE한테는 네가 울 때 QE. 그렇죠. 그 다음에 TC에서는 SMCCF가 결국에는 딱 보니까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구조. 예. 55억 달러만 사줬어. 이 얘기 나온 거고. 예. 그럼 이거 제대로 사줄 수 있겠어? 이런 그렇죠. 의구심을 만들어 놓는데 예. 여기 결정골을 넣은 거죠. 수요일 날 FOMC가 끝났잖아요. 예. 그 다음날 목요일 날 발표해요. 예. 레포 금리 인상을. 그리고 이 레포 금리 인상이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됐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이 금리가. 아니 왜 저런 짓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딱 해버린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딱 느낀 거죠. 야 이거 그러니까 0.1% 올린다는 게 충격이 아니고요. 예.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무조건 다 소장님이 저를 막 항상 다 잘 해줄 거다.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인사를 안 받으시는 거죠. 응? 인사를 안 받은 QE. 필요할 때 인사 받을게.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항상 점심 같이 먹었는데 갑자기 안 드시는 거죠. 어?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는 갑자기 이제 전화도 안 받으시는 이제 이런 상황 이제 뭐 이런 게 딱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딱 맞으니까 맞다 이런 거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뭘 잘못했지? 야 이거 그럼 돌아서셨네. 딱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 페드 형님이 돌아서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뉴욕 증시가 그래서 딱 다우존스가 6.9% 확 장중 내리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저걸 목요일 날 그림이 있습니다. 뭐 무슨 네. 저 플로리다니 무슨 어디 뭐 다시 네. 재유행 세컨 웨이브 막 저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다음들 왜 올랐냐 이거지. 저 조치 때문에 네. 저 삼각 편대 때문에 빠졌으면은 네. 뭔가 저기서 다시 파인튜닝 저기서 뭔가 회복되는 무슨 시그널이 있으면 다시 오를 수 있는 건데 네. 팬데믹으로는 도대체 규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설명이 쉽지가 않은 케이스가 되죠. 이게 네. 이게 뭐 사실 조금만 좀 말씀드리면 네. 아 이게 저기 요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SMCCF 관련 근데 이제 이게 월요일 날 그래서 우리 코스피를 갖다가 실제 보시면 얼마를 밀어내린 그날 6%인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5.5% 코스피가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예. 근데 그때 보면 다우존스 지수가 제가 기억나는 게 선물 시장에서 한 마이너스 2% 3%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딱 자기가 자고 일어났더니 예. 어떻게 되냐면 다우존스 지수가 플러스 2로 끝나요. 그러니까요. 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딱 예. 이게 딱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잠결에 뉴스를 딱 열어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페드에서 예. 이제 예. SMCCF를 통해서 예. 개별 회사채를 사드릴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이 기사를 딱 보고서 아 이거 뻥칸데 네. 개별 회사채 살 수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했죠 저도. 예.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시장이 오버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이제 샤워하고 이제 저 이제 지하철 타서 이제 딱 오는 길에 딱 이제 뉴스를 갖다 제대로 보니까 깜짝 놀랐죠. 예. 예. 어떤 뉴스가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페드에서 이제 화요일 날 그러니까 저기 화요일 날 새벽입니다. 우리나라로 그렇죠. 따지면 페드에서 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회사채 매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예. 자기들의 상장 그 채권 지수를 만들겠대요. 예. 시장을 복제하는 채권 지수를 만드는데 예. 이건 이제 사실은 저기 오피를 직접 해보셨던 이제 소장님께서 훨씬 잘 아시겠지만 예.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를 복제를 한다라고 하면 ETF가 예.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파생 상품 갖고 복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무식하게 들어가면은 삼성전자 뭐 저기 보면은 하이닉스 뭐 예. 현대차 시가총액별로 예. 시가총액별로 이 비중별로 이렇게 사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단순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복제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채권 지수도 만드는 거죠. 네. 시장에 있는 채권들 쫙 봐가지고요. 네. 사이즈별로 해가지고 그 비중대로 사들겠다는 거죠. 발행된 네. 그 채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나름이 세운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ETF를 갖다가 살 수는 없으니까 네. 이게 워낙에 사이즈가 작아서 살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페드가 채권 지수를 만들어서 직접 사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아, 페드가 그 직접 ETF 운용자가 돼버렸다는 그렇죠. 얘기네. 페드가 직접 거의 ETF 운용자처럼 움직이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시장한테 딱 뭐라고 소통하면 되냐면 너 그 회사채를 왜 샀어? 우리는 채권시장 전 회사채 시장 전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 채권 지수라는 걸 만들었고 비중별로 예. 그 사이즈대로 사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콜. 그래서 시장에서 딱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지난 화요일 이제 어제 화요일날 새벽에 나온 발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발표가 딱 나오자마자 이제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 대박!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거는 진짜 그러면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면, 페드가,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시장 참여자라면 이걸 바꿨다는 얘기는 페드가 딱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자금은 여태까지 주고 싶었는데도 못 줬지 않습니까? 야, 이제 자금 물고 튼다는 얘기는 회사채 시장으로 자금 흘러 들어가겠네. 이 생각을 딱 하게 만든 정말 핵심적인 펀치를 하나 날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화요일 날 코스피 지수 6%를 들어올려요, 얘가. 근데, 이게 네. 어제 새벽이죠, 이제. 오늘 네. 새벽이죠. 네.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 파월 의장께서 네. 저 의회에서 증언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증언하실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재미없게 이제 여기서 네. 조금만 말씀을 좀 잘하시지. 이제 뭐라고 네. 얘기를 하시냐면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채권시장에, 회사채 시장에 코끼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코끼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무슨 소리지? 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주식을 사요. 네. 일본 중앙은행이 주식 ETF를 사가지고요. 그렇죠.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웬만한 일본 대기업들의 대주주예요. 대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 예.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하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국채도 거의 예. 대부분 사들여가지고 예. 그 시장 기능이 사실 망가졌어요. 하도 많이 사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페드에서 그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회사채 시장에 코끼리가 될 생각이 없다. 예. 이 얘기를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회사채 시장에서 채권을 살 때에도 회사채 시장에서 채권을 살 때에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네. 다만 시장에 있는 ETF 대신에 우리가 채권 지수를 만들어서 이걸로 사겠다는 의지를 그냥 쉬프트한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표명한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시장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면 안 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아니 근데 그건 뭐 당연한 걸 뭘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필요 안 하면 안 사. 그러니까요. 시장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네. 이게 딱 발표가 됐을 땐 일단 김치국 한 타발을 마시는 겁니다. 네. 와 이거 이제 작은 바주카포 쏘는구나라고 생각을 딱 했는데 네. 파월 의장이 그거 아니에요라고 해가지고 딱 기준을 선을 갖다 딱 그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제 새벽에 뉴욕 증시 보신 분들은 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네. 나스닥 지수가 만 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네. 딱 파월 의장이 요 얘기하는 순간에 쫙 빠져가지고 9,800까지 빠졌다가 네. 그 다음에 조금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끝나요. 네. 이게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좀 이게 어색하니까 네. 제가 기사를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신문 기사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좋습니다. 예. 잠깐 제가 기사 한번 좀 잠깐 띄워주시면요. 예. 네. 기사. 이게 6월 16일 날입니다. 예. SMCCF에서 회사채 예. 상장지수 펀드를 사겠다라는 발표가 난 거예요. 네. 시장이 환호한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 있는데 뉴스핀 기사입니다. 예.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된 것만 좀 읽어드릴게요. 네. 미국 페드가 예. 회사채 상장지수 펀드에 이어 지수 접근 방식을 도입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예. 개별 회사채도 사들여서 고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ETF로 사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ETF처럼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보시면 빨간색이 또 있는데 그렇죠. 연준은 매입 회사채를 검토하면서 SMCCF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미 회사채 시장 지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누가 만드셨냐면 페드가 직접 페드가 만드신 거고요. 거지. 이 지수를 이제 페드가 뭐라고 하냐면 브로드 마켓 인덱스로 부른다.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회사채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연준은
개별 회사채를 매입한다. 개별 회사채를 매입할 때 예. 지수에 연동해서 하게 되니까 예. 왜 나는 안 해줘요? 나는 안 해줘요? 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전혀 그렇죠.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시장은 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딱 터졌을 때 그렇게 시장이 너무너무 행복해했던 거고요. 예. 다음 기사를 한번 잠깐 보시면 어제 새벽에 예. 파월 의장께서 하셨던 말씀 그거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파월 의장은 다만 연준이 개별 회사채 매입을 시작한 점 등이 시장을 교란할 목적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 네. 교란?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옆에 뭐냐면 나는 우리가 페드죠. 가격 신호를 파괴하는 코끼리처럼 채권 시장을 휘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 이게 무슨 소리죠? 하면서 밑으로 내려보니까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 파월 의장은 개별 종목의 매입이 회사채 매입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채를 더 많이 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상장 지수 펀드에서 개별 채권 매입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그냥 이걸 바꿀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밑에 딱 나온 게 뭐냐면 그는 파월 의장은 ETF에서 우리 자신의 채권 인덱스로 이동하는 shifting away라고 나오죠.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또 개별 회사채 매입은 3월에 이미 발표한 것이라서 하기로 한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지금 뭐야 그 왜 이런 얘기를 안 늘린다? 그렇죠. 이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겠죠. 네. 이 얘기를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회사채 시장을 잔뜩 사들이면서 또 자금을 풀어주게 되면 네. 시장이 또 뜨겁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산 버블에 대해서도 페드가 네. 일정 부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주는 그런 포인트라고 좀 저러다가 또 한 7% 빠지면 어떡하려고 저 말을 어떻게 지워 담으려고 그러죠? 그럼 이제 또 새로운 또 프로그램을 또 준비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네.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중에서 또 하나 이제 좀 어려운 게 있는데 네. 어려운 게 있는지 PMCCF가 나왔어요. 아 이게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 예. SMCC는 이제 이해가 다 됐어. 그리고 연준에서 왜 못 했고 네. 왜 한다 그랬고 네. 또 페드의 수장인 파월은 그게 진짜 의미가 이거라고 엎치락 뒤치락 몇 번 하면서 장이 오락가락 했던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더 어려운 과목이 프라이머리 마켓 그러니까 발행시장 그건 발행시장이라는 게 그 회사를 직접 상대해야 되는 거거든 예. 제가 그걸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요 예, 그러시죠. 예. 그럼 전화해가지고 야 보잉 에? 니네 얼마 발행할래 그거 얼마에 줄래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훨씬 어렵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훨씬 골 때리는 건데 이거는 예. 이 PMCCF는 진짜 골 때려요. 예. 이거 한번 잠깐 보시면 예. 이 PMCCF는 이제 페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딱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SMCCF를 딱 발표를 해요. 예. 근데 이 PMCCF는 SMCCF처럼 ETF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직접 회사를 찍어가지고 걔한테 회사채 발행해 내가 사줄게 이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페드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갖다가 선정하는 프로그램이 훨씬 어려워요. 골 때리네. 난이도 정말 높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네. 진짜 어려운 겁니다. 뭐냐면 회사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기업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난 3월달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자금이 진짜 모자라니까 페드가 주신다고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PMCCF를 갖다 긴급자금 지원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시장에서 아, 저기 골 때린다 저거. 쟤 이런 소문이던 거. 그렇죠. 막 저기 어느 기업 PMCCF 받았대. 딱 그럼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주가 빠지네. 예, 그럼 난리 나는 거죠. 예. 이 회사 왕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낙인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 스티그마 이펙트가 딱 나오니까 얘네들은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오.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페드는 누구한테 대출을 해줘야 될지도 정말 어렵게 고민해야 되고 너 해줄게 라고 하면 회사가 전화를 안 받아요. 야야 페드한테 PMCCF 받으면 나 그날부터 찍히는 거야 라고 해주고 낙인 효과 때문에 그러면 이 대출이 일어나질 않죠. 왜냐하면 주는 사람도 싫어하고 받는 사람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대출이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프로그램에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는 5천억 달러 해드릴게요 라고 써놓은 거예요. ETF가 있는 SMCCF 2,500억 달러도 사실 대출해주기 정말 어려운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겁니다. 그래서 저게 제로네. 예, 그래서 여태까지 제로인 거죠. 아하. 그러면 실제 지난 월요일날 그럼 PMCCF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라고 하면은 그 잠깐 신문 기사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페이지. 거. 네. 예, 거기 딱 보시면. 예. 예, 잠깐만 일단 페이지 나오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좀 네. 일단 하세요. 일단 이거 보시면은 예.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예.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대처했냐면 연준은 자격 조건이 맞는 발행자로부터 회사채를 직접 사들일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 PMCCF가 가까운 장래에 가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라고 예. 얘기합니다. 예.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죠. 근데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의 구체적인 안은 다음에 네. 알려드릴게요 라고 해서 끝났습니다. 아, 아직도 뭔가 안이 없단 얘기네. 없단 얘기죠. 그럼 이거 며칠 안에 아마 제 생각엔 오늘도 밤새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이거 네. 풀려면. 이거는 사실 어떤 지수 만들어가지고 풀어, 그러니까 SMCCF하고 난이도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참 이거 뭘로 풀까라는 궁금증. 이 드라마보다 저한테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변태적인 게 있더라도. 아, 저 내가 묘수가 있는데 내가 연준에 전화해줄까? 아, 있습니까?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그 자격에 해당되는 회사를 쭉 일람표를 만들어요. 네. 예를 보잉서부터 무슨 옥시덴탈까지 다 만들어. 그런 다음에 자 우리의 기준금리 매입할 수 있는 금리는 여기까지다. 자 공개 입찰이야. 들어와. 대신 공개 입찰은 오픈하지 않는다. 공개 입찰은 네. 오픈하지 않는다. 옛날에 네. 한국에서 저런 방법을 좀 네. 썼었죠. 근데 네. 이제 그게 네. 이쪽 사이드는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네. 얘네들이 받고 싶어 하지 않으면 이게 아, 참 기밀 유지가 안 되지 참.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되고.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방법 없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어떻게 풀까도 사실 되게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럼 저 같은 아마추어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시장에 있는 채권 시장에 있는 프로들은 그렇죠. 야 이거 답 없다라는 생각 당연히 했겠죠.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 SMCCF를 자체적인 인덱스를 만들어서 풀겠다는 건 진짜 묘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진짜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저도 깜짝 와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시장을 막 들어올린 요인이 됐는데 이제 이 SMCCF도 사실은 이제 어제 파월 의장이 사실상 상당히 경계하는 듯한 표현을 썼고 네. PMCCF 쪽에서는 무언가 나오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근데 PMCCF도 네. 자꾸 제가 이제 상상력이 발휘되는데 업체들 그러니까 기업들 회사채를 발행해야만 되는 회사들에게 한 가지 당근을 줄 수는 있겠네. 왜냐하면 시장에서 니네 지금 한 3%에 거래되지 않니? 그러면 오케이 2.5%야. 금리 확 낮춰주는 거죠. 아 그러면 아, 찍힌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런 정도면 어때요? 그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이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타부시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명분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기 그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재할인 창구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재할인 창구가 뭐냐? 요거 요런 이 스티그마 이펙트를 갖다 예. 풀었던 케이스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예. 뭐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게 중앙은행이 있고요, 페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중은행이 있잖아요. 예. 시중은행이 있는데. 보통 시중은행들은 콜시장이라서 콜금리시장이라는 데서 콜자금시장에서 예. 시중은행들끼리 자금을 갖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자금을 확보를 해요. 예. 근데 밤늦게까지 아차 실수 나 못 맞췄는데 해가지고 시중은행 중에서 어떤 은행이 자금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퇴근한 거죠. 52시간이라서 예. 어떡하지? 그랬더니 시중은행이 중앙은행한테 가는 거죠. 예. 전화를 하니까 중앙은행한테 저기 오늘 삽둬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자금 못 맞췄다.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이 뭐라고 하냐면 아 정말 오케이 내가 너한테 특별히 그 돈 빌려줄게 단 페널티 금리로 콜금리의 0.5%만큼 가산 이렇게 해가지고 때려주거든요. 이걸 그렇죠. 재할인 금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재할인율이라고 하는데 예. 은행들이 웬만하면 이 재할인 창구를 안 쓰려고 해요. 예.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런 아름다운 케이스도 있지만 예. 조금 어려운 케이스에 중앙은행한테 재할인율로 대출을 받잖아요. 예. 재할인 창구에서 대출을 받으면 와 얘 왕따다 얘 위험하다 이 소문이 돌거든요. 은행 자금부장 예. 날라가죠 저런 일이 예. 있으면.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올해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할인 창구를 하나도 안 쓰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낙인 효과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니까 딱 이제 페드하고 제가 봤을 땐 JP 모건하고 좀 이렇게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JP 모건의 이제 다이몬 그 수장 있잖아요. 제이미 다이몬. 네, 제이미 다이몬이 딱 나와가지고 우리가 재할인율을 받 재할인 창구에서 대출 받을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 받아요. 완전 이제 JP 모건이 망한다는 생각은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부터 대출을 받아 들어가니까 와 문제가 없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금이 이제 다른 애들도 이제 좀 총대 매준 거죠. 예, 그런 구조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제 저도 이제 그냥 최근에 케이스가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었다라는 네. 거고 어떻게든지 이걸 푸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라고 이제 저거에 생각합니다. 이제 은행이면은 대화가 되는데 네. 저게 이제 개별 회사 그것도 스틸 문제가 있는 회사들인데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 대출 금리가 현격히 시장 금리보다 낮아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네. 네. 그 중에서 지금 오 팀장님 얘기대로 그나마 최고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어떤 코퍼레 본드가 네. 우리가 할게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아 글쎄 저 스티그마 그 이펙트가 없이 네. 그죠? 네. 없이 무언가 통과될 법한데 우리의 대화를 파월 좀 보십시오 3% TV를 네? 저희가 영어로 할 수도 없고
거기 한국 예전에 그 김진일 교수 같은 분도 거기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시장이 와 이건 뭐 어 그죠? 또 비싸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강한 의지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조금 좀 다른 부분도 좀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페드가 이 대출을 해주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근데 왜 그럼 5천억 달러를 배정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워낙에 급했으니까 배정을 한 건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넣기도 전에 입금하기도 전에 지들이 파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울 것 같아서 자금 사탕을 딱 준비해서 던져주려고 하는데 방글방글 웃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벌써. 그 맛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페드 입장에서는 필요하면 줄게, 네가 울면 줄게. 이제 여기도 이 논리가 그대로 좀 통용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SMCCF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죠. 55억 달러 딱 풀어준 다음에 더 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 현재의 페이스를 유지할 거야라는 이제 스탠스를 던진 거나 PMCCF 쪽에서 조금 좀 렐럭턴,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좀 이렇게 막 퍼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신중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하긴 보면 말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방법이지. 페드도 되게 지금 자산 시장에 대해서 자산 가격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는 안 하더라도 부담은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그 의사 결정자들이 후세에 야, 그 중앙은행 진짜 니네들 야, 니네들이 ETF 운용자까지 했냐? 그잖아요. 그것도 문제 있는 회사채들 니네들이 다 비중 조정해가지고 가격 정해가지고 샀어. 야, 그거 진짜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손이 민첩하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레포 시장에서 금리를 올린 것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 왜냐하면 이제 레포 시장에서 계속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금 자꾸 이제 자산을 질러대니까. 혹시 시간이 잠깐 괜찮나요? 괜찮아요. 저기 조금만 좀 레포 쪽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건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니 뭐 시간 괜히 고맙지 우리는. 땡큐지. 왜 시장이 일드커브 컨트롤을 왜 원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레포 시장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은 저기 얘기가 다 재미없는 얘기만 해드리고 아니 너무 재밌다니까. 이게 이제 레포 시장이 이렇게 이제 시장이 하나 서 있고요. 골목 시장처럼 레포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헤지 펀드들이 있어요. 헤지 펀드들이 이제 1억짜리 국채를 샀습니다. 1억 원이 현금이 있는데 1억짜리 국채를 샀어요. 근데 이제 헤지 펀드가 세금 내야 되는데 지금 1억 다 그냥 앵꼬나 있는 거죠. 현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 어떡하지 한지 현금 급전 좀 땡겨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레포 시장에 딱 가는 겁니다. 레포 시장에 가가지고 예금 담보 대출하고 똑같아요. 이거 굳이 중간에 안 팔아도 되니까 얘를 담보로 대출을 잠깐만 끌면 돼요 해가지고요. 레포 시장에서 1일 대출을 받는 거죠. 1일 대출을 받는데 금리 뭐 0.1% 이렇게 이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하루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기간 대출 받아서 급전만 쓰고 그렇죠. 이걸 굳이 팔지 않고 급전만 쓰면서 이제 나중에 다른 데서 현금 받아가지고 메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레포 시장이 지금 이제 우리 그 팬데믹 때문에 망가졌어요. 원래는 이 레포 시장에서 자금 공급해주는 애들이 누구냐면 시중은행들이나 아니면 이제 자금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모기지 기관 같은 데서 이제 레포 시장에다가 돈을 빌려줘요. 근데 얘들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얘들이 안 움직이고 누가 여기 와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있냐면 페드가 나서가지고 이 대출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를 얼마나 적용해주고 있냐면 0.1%의 자금 지원을 주고 있거든요. 무제한으로. 담보 가져와 다 해줄게. 그래서 0.1%의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건데 1일짜리 대출을 해주고 있고 1일짜리도 0.1% 해주고 있고 1개월짜리도 0.1% 해주고 있는 거예요.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1일이든지 1개월이든지 받기만 하면 너무 행복한 거죠. 와 정말 달러 모자랐는데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좀 나아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건 좀 분위기가 좀 너무 괜찮아지잖아요. 현금이 굳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야 이거 그럼 나아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럼 야 그럼 이 대출 갚아야겠다. 그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 왜 그러냐 얘가. 여태까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냐면은 야 이거 1일짜리 대출이잖아. 이거 연장 돼 안 돼. 사실 레포 시장에 페드에 전화 안 해도 자동 연장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좀 번거로울 뿐이야. 그렇죠. 말이 1일이지. 그래. 사실상 10년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걱정 말라고. 10년 대출 받은 거죠. 그러면 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0.1%의 대출 받아가지고 저는 1억짜리 국채가 있잖아요. 1억짜리 국채를 갖고 담보로 맡긴 다음에 9천 대출을 뺐습니다. 0.1%의 9천 대출을 뺐어요. 이걸 갚을 필요가 없고 얘를 가지고 뭘 하냐면 또 국채를 사는 겁니다. 2년짜리 국채 금리는 0.2%거든요. 0.1%의 대출 받아서 2년짜리 국채를 사면 0.2%니까 개핑이네 개핑.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산 다음에 또 얘를 담보로 8천 대출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담보로 또 7천 대출 빼고 담보로 6천 대출 빼고 계속 국채를 사면은 그래 점점 긴 채권 사겠네. 그렇죠. 그러면 그래야지 그 마진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조금 고상하게 대차대조표를 한번 그려보면 헤지펀드의 대차대조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냐면
여기가 자본이죠. 네. 자본에 1억 원이 있습니다. 네. 자본에 1억 원이 있고 이게 부채 사이드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산일 겁니다. 네. 그러면 원래 자본이 1억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캐쉬가 1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캐쉬 1억, 자본 1억 이렇게 매핑이 되는데 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캐쉬를 갖다 죽이고 얘로 채권을 사는 겁니다. 네. 채권을 사면 캐쉬 아웃된 다음에 채권 1억 원짜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쪼르르 F시장으로 달려가는 거죠. 네. 1억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습니다. 부채죠. 부채가 9천이 늘어요. 네. 1억 원 담보로 1억을 다 안 빼주니까 9천을 빼줘요. 그러면 9천 대출을 받으면서 여기 뭐가 생기냐면은 채권 캐쉬로 9천. 캐쉬로 9천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캐쉬 아웃 9천을 빼면서 바로 채권을 사는 거죠. 그렇죠. 또 그럼 9천짜리 채권이잖아요. 그럼 여기 또 뭐가 붙냐면 8천이 붙고 네. 여기 8천이 붙고 7천 붙고 7천 붙고 6 계속 내려가겠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부채 사이드가 9억이 되고 자산 사이드가 10억이 되는 겁니다. 네. 왜 부채보다 많냐면 자본이 1억이 깔려 있잖아요. 예. 네. 그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게 힘드냐면 만약에 레포 금리가 인상이 되면 자 0.1%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2년짜리 국채 0.2%에 투자를 해서 0.1만큼 갭을 먹어요. 네.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 갭을 더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0.2 딱 이러면 아 이런 느낌이 들겠죠. 허물어지는 예, 네, 허물어지는 거죠. 허물어지는. 아, 이런 느낌이 들죠. 아. 그러면 이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그렇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레버리지를 못 일으키는 거죠. 다시 원상 복귀 해놔야 되겠네. 아, 이런 거고. 네.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행정부가 국채 발행을 겁나게 늘립니다. 그럼 국채 금리가 뛰면서 국채 가격이 팍 주저앉잖아요. 저 그러면 다 손절쳐야 돼. 그럼 여기 이 채권 가격이 네.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9억 대출 받아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 산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확 떨어지면 10%만 떨어져도 제자본 날아가잖아요. 채권 신용 쓴 거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는 국채금리가 뛰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국채금리 뛰는 것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국채금리 뛰지 못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일드 네. 커브 컨트롤 하시라고 아~ 라고 얘기하는 게 YCC. 예,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아예 금리가 더 내려가면 더 좋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국채가격이 뛰니까 아파트 네. 값이 뛰니까 네.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거냐면 네거티브 인터레스트 레이트 쓰라고요. 네, 마이너스 금리 쓰라고 그 얘기를 결국 그거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트럼프는 저거밖엔 길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 지금 근데 저도 보니까 트럼프가 요즘 조금 스탠스가 좀 바뀐 것 같은 게 그건 워낙 긴 얘기라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포 시장에서 금리 인상한 것도 사실은 자산 시장에서 방만하게 이제 레버리지 땡기는 것에 대해서 워닝을 준 거지. 약간 워닝을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어요. 그게 지난주 목요일에 경기음을 아니 형님 거고. 보고 돈 갖고 오랬더니 휘슬을 불고 있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고 그냥 예. 6% 빠져버린 거라 이거죠. 예. 이제 파월 형님이 아니라 파월 씨 이렇게 되는 거죠. 짜증나니까. 좀 있으면 예. 파워라. 자 그런데 네. 진짜 저도 사실 요즘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아 도대체 뭐지 뭐 그랬는데 1년에 그 SMCC부터 PMCC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죠? 네. 딱 감이 잡혔어요. 아 네. 그런데 저런 것들을 쭉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어떤 규칙성,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이 읽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오원영 팀장한테. 네, 어떤 걸? 어떻게 될 것 같냐? 예? 네?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 예측가가 아니니까, 아, 예. 소장님, 진짜 안 그러기로 해놓고서 진짜 또 이럴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네. 네. 향후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밤에 19,000명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아, 예. 거의 안 줄고 있어요.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나?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지. 저는 그러니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키라고 보는데 예. 아기 돼지 삼형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돼지가 다이한다라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큰 겁니다. 지금은 예. 그러니까 유동성을 뭐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유동성을 풀어주니까 막아줄 거라고 했는데 예. 그럼 유동성을 어떻게 풀어줄까? 근데 QE에서 막혀 있는 느낌이잖아요. 필요하면 줄게. 예. 필요한 건 Fed가 봤을 때죠. 그렇죠. 그 다음에 TC로 줄게라고 하는데 TC도 딱 보니까 SMCCF, PMCCF 다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딱 보면 레포 시장에서 금리를 인상하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시장에서 뭐냐면 쟤는 진짜 줄 의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가 다이한다라는 부분에 되게 그 시장이 되게 좀 뭐랄까요.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그 물론 제가 뭐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예. 마켓 타이밍을 맞춘다라는 건 뭐 제 능력은 아니고. 예, 저처럼 뭐 네.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실제로 유동성 사이드의 문제를 좀 보자고 하면서 여태까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유동성 사이드가 옛날만큼 편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처럼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만약에 시장이 진짜 유동성에 의해서만 올라온 거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이제 굉장한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6%,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그, 이제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네. 이후에는 이제 변동성,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밑장 빼기를 한다는 맞습니다. 것에 대해서 시장이 되게 크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테니까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아마 이제 그런 좀 이제 뭐냐면 빠져야 조금 넣어주고 빠져야 조금 넣어주고 이제 이런 느낌들을 좀 이렇게 시장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만약 그게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운 나쁘게 빠져야 존을 주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빠질 때 하필은 또 2차 팬데믹 뭐 이런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시그널까지 같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좀 시장이 좀 긴장하지 않을까라는 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두 달 동안 시장을 밀어 올렸었던 하나의 신화, 결국에는 아기돼지 삼형제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예전하고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현실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말씀드린 게 다 양적 완화, 양적 완화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양적 완화에 SMCCF, PMCCF, 라이포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매크로를 이제 보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매크로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통화정책 사이드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네. 저는 좀 요즘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월드컵 때 보면은 월드컵 독일전 이런 거 보면 다 광화문에서 딱 다 저것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제 첫 골 들어갈 때 그 저 비디오 판독 했지 않습니까? 네. 비디오 판독할 때 막 다 막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골 이런 경우 난리 나고, 골이 아니라고 하면 또 굉장히 실망을 하겠죠. 그렇죠. 지금은 모두가 다, 그러니까 시장에 굉장히 많은 팩터들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 원 팩터에 다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페드에서 어떻게 유동성을 계속해서 뿌려줄까,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전에는 아, 페드가 하는 얘기는 다 시장 살리려고, 너무 시장이 어려우니까 저건 해석의 여지가 없어, 다 좋게 해석해도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산 가격이 전고점 돌파하거나 그 주변에 있으니까 아, 저거 무슨 얘기지? 아, 저 뜻은 뭐지? 네. 잘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오건영 팀장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전공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시니까. 네. 야, 과연 패드에 뭐 이코노미스트 몇 명 있다고요? 거기 몇 수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천 명 넘을 거예요. 네, 천 명 넘게 네. 있다는데. 그 패드가 여러 지역에 패드가 미국의 제일 머리 좋은 경제학자들만 천 명 이상 있는 조직인데. 뭐 저 프라이머리 마켓, 세컨더리 마켓, 저 얘기 아까 있잖아요. 뭐 아, 지수를 만들어 저거 안 해놨을까? 저거 고민한다고 시간 끌었을까? 그죠? 하기 싫은 거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 네, 그죠? 네, 그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놓고 기다려보고. 네. 진짜 힘들어 그러면 그때 조금 해주고 그런 모드로 적어도 6월 들어와서는 네. 확실히 바뀐 거 아닌가? 네. 이렇게 행간의 의미를. 저는 오건영 팀장의 행간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읽어보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결국엔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기준을 만들어주잖아요. 어떤 기업의 회사치를 페드가 사줄게! 라는 발표를 만약 하게 되면 기준이 나오면 그렇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회사치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먼저 달려갈 거예요. 주식도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러니까 부작용까지 다 생각을 하니까 시그마 이펙트부터 해서 부작용까지 다 생각을 하니까 이 굉장히 이 어려운 그 퍼즐을 풀기가 쉽지 않은 거겠죠. 그 중용을 찾는다는 게 예, 그런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전보다 그러니까 3월보다 4월이, 4월보다 5월이, 5월보다 6월이 훨씬 더 페드가 하는 얘기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어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교한 해석이 더욱더 요구되는 그런 시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시장의 어떤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한 필요 없는 변동성마저도 예측해 놔야 되는 그런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 펀더멘탈이 이제는 개선되는가 아니면 이거 안 좋은데 이 변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 팬더맥이 어떤 양태를 보이는가도 이제는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명불허전이네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댓글창에 들어가신 분들은 동의의 표시를 좀 해서 우리 오건혁 팀장을 더욱더 이 스튜디오에 오게 하게끔 호승지심을 좀 여러분 자극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 감사합니다. 네. 네? 오랜만에 한 2주 만에 뵙는데도 아, 제 느낌은 한 2년 만에 뵙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좋은 강의 해주신 오건혁 팀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